닷꼬마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비스티에 만드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와우! 제가 이거를 릴스에도 올리고 유튜브 쇼츠에도 올렸었는데 많은 지인분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좀 알려달라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비스티에 만드는 영상 꼭 찍어야겠다 하다가 이번에 찍게 되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비스티에 만드는 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만드는 법은 초초초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무조건 코반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은 다들 뜨실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비스티를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잘하고 있나? 앞모습은 이렇게 스크런치 넣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앞치마 같은 모양이고 잠깐만요.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제가 지금 살짝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기 거울로 제가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 눈이 이상해도 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스크런치를 넣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짧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끈을 조금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쏙 당겨주면은 이 부분이 스크런치 모양 되면서 배 쪽으로도 살짝 위로 올라오고 여기를 묶어서 예쁘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다니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모르고 이거는 샘플로 뜬 거라서 색깔 제일 안 쓰는 질로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처음부터 예쁘게 할걸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거 만들 때 진짜 중요한 거 몇 가지 제가 인트로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바늘 할 때는 게이지를 내잖아요. 사실 코바늘 할 때도 게이지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뭐다? 야매다. 그냥 꽁지락 대면서 야매로 다 할 수 있다. 괜찮은 건가? 그래서 샘플로 좀 이렇게 보고 뜰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집에 원래 입던 이런 조끼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샘플로 두고 떠가면서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대면서 했거든요. 조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자기가 자주 입는 블라우스 같은 거. 아, 나 이 정도 품이 되는 조끼 만들고 싶어. 아니면 너비 되는 옷 만들고 싶어. 그럼 블라우스나 옷 같은 거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각자의 개치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샘플로 짜면서 대고 수정할 어떤 견본이 필요하다. 요거 첫 번째 준비할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길이감입니다. 이 길이감 자체가 제가 요거는 뜬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뜬 걸로 보시면은 저는 길이감이 조금 짧게 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첫 시작을 여기 가운데에서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이 가운데 길이를 처음부터 늘리면 돼요. 그냥 이거는 길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쭉 길게 해서 코를 길게 해가지고 그 처음에 사슬 뜬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쭉 늘려서 이렇게 대보면 되거든요. 대면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품, 너비 있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줄이면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얘 길이를 조금씩 줄이면 되거든요. 뒤집어가면서 뜨다가 얘가 얘를 이렇게 키우면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이면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탁 달라붙는 그런 조끼가 될 수 있겠죠. 사이즈는 하면서 계속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 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샘플로 뜬다고 제일 안 쓰는 그런 걸로 준비를 했다 했잖아요. 이게 면사 100%예요. 면 100%에 0.2mm 정도 가늘기에 포마면으로 뜬 거거든요. 근데 이 면이 참 이제 보풀도 잘 안 나고 굉장히 좋은데 너무 무거워. 이게
옷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느낌. 가디건의 그런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외투의 무거운 느낌이랑 또 달라요. 탄탄한 가방 드는 느낌이랄까? 명품 가방?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제가 면실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크릴이나 면이라도 아크릴이랑 좀 섞인 가벼운 실들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램술 같은 거.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외투가 아니라 그냥 조끼다 보니까 얇은 6호 반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가는 실을 준비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부러 막 루피실처럼 두꺼운 걸로 이렇게 막 해도 겨울에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긴 하네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얇은 실로 뜬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비스티에를 한번 뜨러 가보실까요? Let's go! 저는 일단 스카이소프트라는 실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한 봉지에 10개, 열 묶음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에 35g에서 45g 정도 사이가 되는 중량의 실이고요. 이 스카이소프트 실은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베이비 아크릴 100%라고 해요. 아크릴 실이겠죠? 그만큼 좀 가볍기도 하고 이거 전체를 다 들었을 때 크게 무게감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끼를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검정색을 골랐는데 이거에 대한 여담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떴다가 그걸 또 안 입고 버리게 될까봐 그러면은 또 제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입고 다니려고 이 검정색을 좀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3.5mm에 6호 바늘을 준비를 했어요. 고무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추천 바늘 중에서도 제일 큰 6호 바늘을 준비를 했고요. 혹시 손이 진짜 나 짱짱하다 나 평소에 너무 빡시게 뜬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은 7호 바늘 준비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옷 만들 때 정말 정말 중요한 요 단수리. 제가 지금 다른 것도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단수링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영상에서 단수링 표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랑 같이 조끼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Let's go! 여러분 갑자기 제가 실을 바꿔왔죠.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안 보이기도 하고 대비값을 낮춰서 얘를 좀 자세히 보이게 하려고 해도 화질이 너무 엉망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실인 스카이소프트 요거 다른 색깔로 좀 더 잘 보이게 중요한 부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코 잡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뜰 때 고무단 하는 거, 코 줄이는 거, 코 늘리는 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 등등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요 실로 잘 보이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주 전체적인 핏은 요걸로 다 완성을 시킬 테니까 뭐 노란색 뜨는데 어? 저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저 왜 저렇게 하지? 요런 의문은 잠깐 넣어두시고 방법만 보여드린다는 거 요거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사슬 60호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뿅! 가운데 실을 꺼내가지고 사슬 60호를 만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매듭을 먼저 지어주고 사슬 60호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60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샘플에 한번 재보세요. 가운데 선을 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스크런치를 줄 거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곳, 여기 끝부터 끝까지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길게 좀 늘어뜨려서 한번 재보시고요. 이거가 없다 하면은 그냥 그 가슴 중간에 진짜 옷 입는 것처럼 이게 내 몸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살짝 늘려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의 배수로 밑으로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좀 줄이고 싶다 나 이거보다 더 크롭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 5의 배수로 줄이시면 됩니다. 저는 60호로 시작해서 가운데 줄이면 요 정도 되는 길이는 또 크롭으로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60호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먼저 아랫부분에서 고무단이 들어갈 거예요. 빼뜨기로 고무단이 들어갈 건데 먼저 사슬 하나로 기둥을 세워주고 여기 사슬 세운 거 전에 있잖아요.
여기 60번째 코에다가 사슬 모양이 있는데 위쪽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한 번, 요렇게 15번을 해줄 거예요. 지금 한 번을 해주었으니까 나머지 15번째까지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사슬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죠. 이렇게 15개를 하고 나시면 남은 45코 있잖아요. 여기는 짧은뜨기로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할 때도 이 같은 위치, 이 사슬 위쪽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코수도 총 60코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빼뜨기로 고무단 만드는 거는 15개, 짧은뜨기로 고무단 만드는 거는 45개, 이렇게 해서 매번 뒤집어 가면서 해줄 건데요. 헷갈리시면은 짧은뜨기는 45개, 빼뜨기는 15개, 개수를 세면서 뒤집어 가면서 뜨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줄이 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45개 짧은뜨기로 쭉쭉 떠줬고 여기 밑에는 빼뜨기로 고무단이 들어갔죠? 이제 고무단을 뒤집어 가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뒤집는 쪽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 뭐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향으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일단 사슬뜨기 하나를 세워주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비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위에를 보시면은 요 사슬 두 개를 원래 한꺼번에 다 요렇게 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요 사슬 보이는 부분에서 요 사슬 윗부분, 윗부분에만 요렇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저희가 먼저 뒤집기 전에 사슬로 한번 기둥을 세웠잖아요. 이 기둥은 여기 첫 코에 짧은뜨기 한 거를 기둥으로 대신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뒤집었을 때도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은 요 첫 번째 코 있는 윗사슬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슬부터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해주는 겁니다. 개수로 따지면은 첫 번째 사슬, 기둥 사슬 세우는 것도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짧은뜨기를 두 개 한 거예요. 그리고 세 개. 이런 식으로 45개를 쭉 떠나가면은 여기 빼뜨기로 고무단 한 거 전까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개수 세면서 한번 여기까지 떠볼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부분을 45개를 해서 여기까지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빼뜨기만 15개 남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빼뜨기도 똑같은 위치에다 꽂아줄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슬이 있잖아요. 이 사슬 윗부분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서 뺐어줄 거예요. 한 번에 쑥 빼서 여기 가면은 끝까지 되겠죠? 하나, 둘, 넷, 15.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밑에는 빼뜨기로 고무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위쪽에는 짧은뜨기로 고무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계속 떠줄 건데 어디까지 떠줄 거냐. 샘플이 있으시면은 가운데선부터 여기까지 떠지는 너비를 계속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산 같은 게 생겼어요. 볼록한 거. 여기는 들어가 있고 이쪽에 앞쪽에는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이 산을 저는 지금부터 한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돼봤을 때 여기까지 한 12개, 13개에서 조금 더 품을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개까지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산을 15개를 만들 거예요. 낙낙하게 입을 수 있게 제작을 할 거라서 뾰족뾰족한 부분이 15개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만들다가 얘가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막 줄어드는 기분이 들면 여러분들 끝에 한 코씩 빼먹으신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래쪽에서 빼뜨기 하면서 거꾸로 올라갈 때는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은 끝에 짧은 뜨기 난 끝까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빌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수를 세어가면서 여기 빼뜨기 15개에 45개 개수를 세어가면서 하는 게 참 조금 더 편하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여기 계단이 하나 생긴 것처럼 뽕 뚫려 있으면은 여기 끝에 부분에 요 끝코가 하나 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잘 보시고 요 끝코 보이시죠? 얘를 살짝 잡아당기면은 요 끝코를 걸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아요. 빼뜨기에서 시작하면 빼뜨기 15번, 여기 짧은뜨기 45번. 짧은뜨기에서 시작하면 짧은뜨기 45번, 빼뜨기 15번.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빼뜨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사슬을 한 번 더 걸고 뒤집잖아요. 뒤집으면은 여기 위에 또 사슬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기 처음 기둥사슬 건 거 빼고 여기부터 또다시 빼뜨기로 15개를 해줍니다. 15. 요렇게 해주면은 고무단이 계속 완성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여기 바깥 부분에 찔러서 짧은뜨기. 요렇게 해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45개 중에 49호를 했어요. 자, 41, 42, 43, 44. 근데 나는 끝까지 한 것 같아. 뭔가 여기 보니까 끝까지 한 것 같은데 44개고 여기 뭔가 하나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여기 처음에 기둥사슬 세운 부분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가로가 아닌 세로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 왼쪽 편에 조금 더 펴보시면은 여기 사슬 모양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요 모양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 번 더 바깥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45호 딱 맞게 끝이 나요. 점점 면적이 생기고 있다, 그쵸?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은 두 개가 두 단이 만나서 가운데에 뾰족한 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한 산을 저는 15개를 만들었어요. 15개를 만들어서 얘보다는 살짝 크게 만들었는데 그래야 저는 이 가슴 쪽도 딱 붙지 않고 좀 낙낙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얘기를 가져서 그런가? 아무튼 가슴에 뭔가 스치는 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조금 더 낙낙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세단 해서 지금 산이 한 개하고 지금 반 틈이 만들어졌는데
요 산을 뭐 여러분들이 품에 계속 대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샘플에 있는 요 선에 딱 맞춰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요거보단 좀 더 크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얘가 15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됐어요. 15칸이 맞는지 볼게요. 제가 아까 요거 뾰족한 부분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로 해서 요 선 내려가는 게 살짝 오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코줄임을 할 건데 코줄임은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가면서 두 단씩 줄이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단수링!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를 꼭 해두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여기 뾰족뾰족뾰족한 부분 맨 끝에 부분에 헷갈리지 않게 나 여기까지 떴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는 노란색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 여기까지 실 소요량은 얼마나 됐냐면 지금 실 바꾼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볼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내버리면은 충분히 넉넉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4볼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도 같이 만드는 중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샘플로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은 그냥 한 칸 여기 끝쪽을 좀 풀고 요 한 칸이 요 마지막 15코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끝에 단수링을 먼저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까지나 15개 떴다 이런 표시를 먼저 해두시고 자, 요 위에서 요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와서 코 줄임 부분이 왔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끝에 코줄임 할 때 있잖아요. 이 코줄임을 할 때는 여기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뜨지 않을 거예요.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아예 없다고 제외하시고 그 앞에 두 코를 줄일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올렸죠? 뜰 때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요거 산 부분 할 때는 이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에 부분을 이렇게 겨우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뒤집어 가서 마지막 것까지 떴잖아요. 근데 줄일 때는 얘는 줄이지 않는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 할 때는 줄이지는 않고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두 개를 줄여줄 거예요. 똑같이 여기 바깥 부분에 넣어서 하나를 걸고 또 바로 옆에 걸어서 하나를 걸고 여기 세 줄이 걸리면은 한 번에 요렇게 쏙 빼낼 거예요. 올라오면서 요 두 개를 코줄임하고 나면은 이제 뒤집을 차례잖아요. 여기 뒤집을 때도 일단은 사슬 한 개로 먼저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뒤집은 상태로 여기 기둥 사슬 빼고 첫 코도 띄울 거예요. 여기도 처음 코는 띄워주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줄여줍니다. 자, 여기 바깥 부분에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 부분에 빼고 해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쭉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쪽 판에서도 그렇고 이쪽 판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첫 코는 항상 띄우고 시작하는 거니까 세 코를 줄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세 코를 줄일 때 이 세 개의 코를 한 번에 다 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맨 첫 번째 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옆에 거 두 개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쭉쭉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줄여주셨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 뜨기로 여기 밑에까지 쭉쭉쭉쭉 떠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코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코가 줄여졌으니까 어쨌든 지금 줄여가지고 코가 줄어지긴 했는데 여기 빼뜨기 부분에 15개까지 어떻게 내가 어찌 알아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가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짧은 뜨기 한 부분이랑 빼뜨기 한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갈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떴는데 여기 모르고 빼뜨기 하는 부분에 짧은 뜨기로 하나를 더 떠버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끝까지 와서 사슬 한 칸 띄우고 뒤집으면서 여긴 또 15개를 떠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빼뜨기를 꼭 15개씩 안 하더라도 내가 실수로 14개를 했다, 16개를 했다, 13개를 했다 진짜 상관없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티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이거 계속 쭉 떠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빼뜨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15개 빼뜨기를 꼭 해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위에 한 칸씩 빼고 줄임하는 거, 그리고 뒤집어서도 맨 위쪽에 한 칸은 빼고 줄여주시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거의 끝까지 와서 하나, 둘, 셋, 넷 개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를 해주고 끝에 세 코가 남았을 때 맨 마지막 코는 제외, 그리고 앞에 두 코만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슝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사슬 한 번을 더 걸어서 뒤집어 줍니다. 자, 뒤집었을 때 또 어떻게 한다? 기둥 사슬 하나는 빼고 첫 번째 코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걸고 또 걸어서 얘를 한 번에 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려 가시면 됩니다. 짠! 저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 품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이 끝선부터 이 품만 봤을 때 지금 몇 칸이 몇 개냐면은 여기 표시된 부분부터 뾰족한 부분을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이 만들어졌어요. 아홉 칸이 만들어진 데까지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 반틈이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뒤로 돌려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갈 차례잖아요. 요건 어떻게 하냐. 이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일자로 쭉 떠가면 돼요. 그러면은 뒷판이 되거든요. 그럼 뒷판은 얼마나 떠야 되냐. 여기서 이 뒷판을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접어보면은 앞판의 크기만큼 뜨면은 뒷판도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앞판은 여자분들은 가슴이 있어요. 그치만 등은 가슴이 없잖아요. 요 개수보다 한 3개 정도 줄여주시면은 더 좀 몸에 맞는 그런 조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뒷판 만드는 거는 정말 아무 방법 없이 요 아홉 번째 요 표시해둔 부분 있잖아요. 쭉 그냥 뜨시면 돼요. 똑같은 길이로. 옆부분은 웬만하면은 자기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요 길이 웬만하면은 맞추시면 좋아요. 이거보다 더 넓어지면은 옆구리 여기 겨드랑이 쪽이 조금 뜰 수가 있고요. 좀 더 보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기까지 이 부분 뒷판을 쭉 뜨고 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이렇게 뒷부분을 완성을 했어요. 뒷부분을 지금 만들어 주었어요. 얘를 활짝 펴면은 이렇게 됐는데 요 코수는 제가 앞판을 만들 때 여기 15칸, 여기 9칸에서 한 판에 총 24칸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도 앞판은 24칸이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뒷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이 있는 쪽이 아니다 보니 여기는 코수를 조금 줄여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되는 부분부터 요 뾰족뾰족한 부분이 총 44칸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쪽 친구들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한 것까지 만들면 여기 앞쪽에서 만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양 어깨선을 붙여주면 그렇게 끝입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보조실인 노란색 실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끝부분에 표시는 먼저 해두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옮겨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나 내려온 거 여기 다 끝났다. 한 칸 한 칸 표시 중에서 끝에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그래야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끝부분에 나 어디까지 했다라는 걸 일단 표시는 해두시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기서도 옆에 평행적으로 가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면은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차례예요. 여기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 코에 하나를 더 떠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에 늘려 떠주는 거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 줄에 늘려 뜨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을 두 번을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요렇게 두 번을 떠준 다음에 자, 여기서 실수하지 말게 여기 바로 앞에 요 칸 있잖아요. 요 사슬 빼고 요 바로 앞에 칸.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두 번 해주어서 늘려 떠줄 거예요. 볼게요. 하나. 한 번 더. 둘.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뒤집어서 여기 똑같이 짧은 뜨기를 하나씩 해주면 돼요. 여기 끝에 지금 늘려준 다음에 바로 옆자리에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쪽에서 봤을 때 밑에서 올라오면서 맨 끝에는 늘려뜨기를 한번 해주고 또 뒤집으면서 또 늘려뜨기를 해주는데 뒤집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슬 두 번을 떠주고 그 사슬 두 개 중에서 그 밑에 거에다가 늘려뜨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제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끝에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 마지막에 한 코를 절대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아시죠? 자, 여기에까지 와야 다 되는 건데 여기에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두 번. 이렇게 하시고 사슬을 바로 한 번, 두 번. 먼저 뒤집지 마시고 여기 두 번, 한 번, 두 번 했던 거 중에 첫 번째에 늘려뜨기 여기다가 늘려뜨기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뜨던 방향대로 짧은 뜨기로 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샘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쭉쭉 떠나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떠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몇 칸을 한다? 내가 해주었던 칸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해준 칸 개수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여기에서는 또 끝에서 여기 해준 만큼 앞판을 해준 만큼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만날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다 뜨시고 저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몸통 완성해서 만나요. 뿅! 짠! 이렇게 제가 앞뒷판을 다 뜨게 되었어요. 뒷판은 이렇게 되었고 앞판은 이렇게. 이 스카이 소프트 실 저는 지금 5벌째 썼고요. 요거 5벌 썼고 반틈 정도 남았는데 요거를 뒤에서부터 이제 여기 어깨끈, 요 어깨끈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지금 화면에서도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약간 얼룩덜룩하게 중간중간에 좀 보기 싫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이 노란색 실도 사실 하다가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이염이 됐고 중간에는 염색이 안 됐고 이렇게 실 색깔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간에 한번 끊고 이렇게 묶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이거는 샘플이고 이거 하나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시 제쳐두고 까만색을 계속 작업을 했는데 까만색도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염색이 좀 덜 됐는지 아니면은 그냥 먼지인지. 아무튼 스카이 소프트 실이 좀 그러네요. 싼 맛에 좀 싸고 가벼운 맛에 쓰기는 좋지만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진짜 많거든요. 다른 색상도 되게 많이 사두어서 그걸로 이제 다른 버전의 조끼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사놓은 건 다 써야겠죠. 어쨌든 얘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드디어 여기 가운데서 만났어요. 만나고 끝난 거는 밑에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잇기만 하면 돼요. 이으면 끝이에요. 잇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겠죠. 여러분들 뭐 실로, 바느질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얘로 그냥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빼뜨기로 한다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딱 맞춘 다음에 뒤집으면은 여기 뾰족한 부분이 위에 올라오거든요? 여기 양쪽이?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서로 입맞추어서 빼뜨기로 그냥 마무리를 해요. 왜냐하면 여긴 어차피 스크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느질이 이상하게 돼도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뭐 짧은뜨기를 해도 되고 빼뜨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바느질을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얘를 이렇게 맞추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바느질 좀 하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뒤에서 빼뜨기로 이렇게 뒤집은 상태예요, 지금.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여기 빼뜨기 한 다음에 얘를 쭉 빼서 얘를 쭉 잡아당겼거든요. 처음에 빼놨던 이 실이랑 만나서 요거를 다시 묶으려고요. 저는 제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일부러 좀 남겨두는 편이라서 이렇게 묶은 자국을 일부러 살짝씩 놔두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실이 새로 들어가는 것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살짝 짧게 끊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숨겨주고 싶으시면은 숨겨주셔도 돼요. 자, 밑에 부분이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떠졌어요. 자, 이제 여기 끈을 달 차례입니다. 일단 요 뒷부분에서 가운데를 표시를 해둬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뾰족뾰족한 부분을 44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개가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5, 10, 15, 20, 22. 여기 가운데인 부분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22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끈을 만들 건데 끈을 만들 때는 여기 옆라인 따라온 거 그대로 여기 뾰족뾰족한 개수 있잖아요. 이 개수 그대로 옆에를 띄워주시면 돼요. 저희가 뾰족한 부분을 여기 9칸을 띄웠으니까 여기 뒤에 넘어오는 부분부터도 9칸을 띄워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 여기.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같이 만나는 첫 지점인 거예요. 왼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만나는 거고 얘랑 얘랑 만나는 끝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한길 긴뜨기로 뒤집어가면서 할 건데 시작은 무조건 뒷판에서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뒷판에서 시작해야 끈을 쭉 제작했을 때 스스로가 입어보고 앞에서 사이즈 조절,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뒤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길게 해도 되고 이만큼 두껍게 해도 되고 얇게 해도 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세 칸 정도를 잡고 시작할게요. 이거 뾰족뾰족한 거 세 칸. 일단 여기 끝에서 새로운 실을 먼저 겁니다. 한 요 정도 되는 길이로 걸어주고 얘를 한번 쏙 빼세요. 그 다음에 기둥사슬을 한 개, 두 개, 세 개 를 먼저 걸어 두시고 여기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저는 세 칸만 해서 여기 한 길 긴뜨기로 한번 떠볼게요.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 제일 끝에서 한 길 긴뜨기 하나. 요거 잔 실 있잖아요. 이거는 함께 숨겨 가시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요 잔실 같이 합쳐서 한 개 긴뜨기 그 다음에 요거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서 한 개 긴뜨기 그 다음에 또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한 개 긴뜨기 여기는 어디 하시나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어디 끼워 넣어야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뾰족 튀어나왔다 싶으면은 거기에 보이는 아무 구멍에다 찔러 넣으시고 여기 들어갔다 싶은 데다가 아무데나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자연스럽게 숨겨지면서 이렇게 됐고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한 길 긴뜨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길이를 쭉쭉쭉쭉쭉쭉 뒤집어 가면서 사슬을 세워주면서 쭉쭉 올리면서 여기 길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길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한번 떠보고 올게요. 뒤집어주는 방법은 여기서 사슬 세 번으로 하나, 둘, 셋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쪽으로 뒤집던지 이쪽으로 뒤집던지 상관없어요. 아무 방향으로나 뒤집으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처음에 사슬로 한 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었으니까 다시 여기 옆칸에다가 한 길 긴뜨기 또 옆으로 가면서 한 길 긴뜨기 또 옆으로 가면서 한 길 긴뜨기 또 옆으로 가면서 한 길 긴뜨기 옆으로 가면서 한 길 긴뜨기 여기 마지막에 첫 사슬 있었던 데도 한 길 긴뜨기 요렇게 한 길 긴뜨기를 처음에 했던 개수랑 똑같이 맞춰서 계속 위로 쌓아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기둥은 무조건 사슬 3번으로 올려주시고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길이를 계속 높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편도 똑같아요. 3칸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7칸을 만들고 뒤집어 가면서 떠주시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뒤집어서 여기 시작코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니까 여기랑 여기 제가 길이까지 한번 해보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뿅! 자, 양쪽 끈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거를 몇 칸을 했냐면 한 길 긴뜨기를 뒤집어 가면서 25개 했어요.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스물다섯 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바로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입어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했다가 너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끼 끈은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샘플에 있는 조끼는 이렇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입었을 때 이 무게가 살짝 있기 때문에 얘를 25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달았지만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어보고 내가 딱 입었을 때 괜찮다고 싶은 느낌의 그 위치에서 뒤에서 끈을 가져와서 앞에 대보고 조금 더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줄여야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해요. 저도 같이 한번 이게 맞는지 좀 줄여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입어 볼게요. 약간 저 방탄 조끼처럼 됐네요. 이렇게 한쪽을 일단 대보고 이 길이가 얼추 맞다 그래 이 정도 길이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여기서 바로 이으셔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좀 줄여질 거잖아요. 저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호 여기 만들어준 걸로 바로 여기 바느질로 이어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나요? 저랑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저는 조끼의 대충 대략적인 형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스크런치 끈을 넣어야겠죠. 이 끈은 요 남은 실 다섯 볼 중에서 요만큼 남았는데 굉장히 알차게 쓴 것 같아요. 끈은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얘를 처음 쟀을 때 이렇게 반 크기 하고 여기서 접어서 반 크기 한번 접은 상태에서 여기 끊어주시면 돼요. 이 끈 길이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싶은 길이에 따라 자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밑에서 리본을 묶었을 때 이게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겨진 상태에서 여기서 리본을 묶으면은 이 길이가 안 길어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리본이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해가지고 여기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넣어줄 건데요. 여기 가운데 우리가 마무리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마무리했던 부분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바느질을 해서 오른쪽에 한 줄, 왼쪽에 한 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일단 바늘을 넣고 계산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빼뜨기 한 부분에 여기 양쪽 옆 칸, 옆 면으로 여기 끝부터 이렇게 그냥 한 땀 바느질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반틈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하냐? 사실 제일 끝에까지 하면은 이게 줄어들면서 너무 밑에 것도 같이 딸려 올려와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등분을 했을 때 여기가 아랫부분이에요. 3등분을 했을 때 여기 3분의 2 지점 한 요 정도까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요 스크런치 끈을 넣어줍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고 싶으면 끝까지 넣어주셔도 되고 반틈만 해주시고 싶으시면 반틈만 해줘도 되고 이건 자유인 거 아시죠? 어차피 만드는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이 마지막에는 요 바깥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 면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 때나 땀 한 땀 그냥 고무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 때나.
이것도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대신에 스크런치 할 때 그건 있어야겠죠. 양쪽에서 똑같은 구멍에서 나오게 그렇게 제작은 해야 돼요. 비슷한 그 여기에서 이쪽에 나왔으면은 옆에도 비슷한 부분에서 나와야 여기서 쭉 잡아당겨서 묶을 수 있으니까 여기만 비슷한 위치로 빼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양쪽을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빼냈거든요. 이제 밑바늘은 넣어두고 이렇게 보셔서 중간에 잡아당겨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잡아당기는 것보다 입고 잡아당기는 게 훨씬 느낌이 좋아요. 저는 여기서 쪼르르르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씩 이 고무 모양을 예쁘게 손으로 잡아주면 짜잔!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리본을 묶어주면은 진짜 완성이 돼요. 이 손뜨개의 장점이 뭐냐면 이 스크런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바늘로 더 밑으로 넣어서 여기 밑에서 쭉 당겨도 되거든요. 이 길이를 원하는 높이에다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그 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더 당겼다 늘렸다 하기에 따라서 또 스타일링이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아픔이 조금 되게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임신하고 아기 넣으면 좀 더 커지겠죠. 뭐 다음번에 조끼 또 만들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더 위에를 좀 더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서 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